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사전투표 때 인천의 강화에 있는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자, 그 노인보호센터 대표가 노인들을 투표장까지로 이렇게 승합차에 태워서 자, 이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노인들을 실어 가지고 투표장으로 갔다. 이게 부정선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 요양소의 대표가 자, 오늘 그 관련된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 강화군 모 노인센터 보호센터의 블로그에서는 뉴스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는 동영상이 올라온 겁니다. 이 노인센터 대표는 저희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센터 안에 거표 투표소를 설치해 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을 했지만 요양원이 아닌 관계로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 원하는 어르신들에 한해서 등원 과정 중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우리 센터가 특정 정당을 위해서 어르신 투표권을 악용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된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거동이 불편하다고 혼자 다니면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투표를 도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경찰도 지금 여기가 일시적으로 한번 도와준 건지, 단발성인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 관련해서도 과거에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이 노인들을 투표소에 모시다 드린, 자, 이 노인보호센터입니다. 자, 투표소에 모시다 드리는데, 이걸 이제 뭐, 동원해하고 갔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터졌습니다. 바로 정청래가, 자, 노인 실어 나르기를 하고 있다. 투표소에 노인 실어 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 감시해야 된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투표소로 노인 실어 나르기도 선거법 위반이다. 최대 징역 7년, 두눈 부릅뜨고 감시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놓고 지금 정청래가 노인들을 진짜 취급한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노인보호센터에서 이 대표는 자,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하는데 그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자, 승용차를 태워드렸는데 이걸 노인 실어 나르기다 이렇게 하면서 노인 비하 논란이 휩싸였습니다. 자, 오늘 투표 당일날 이게 지금 쫙 퍼지면서 다시 노인들이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노인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진작 취급했다 하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 정청래에 대해서 사과하라,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청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역 7년이다.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자.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도 여기 논평을 통해서, 자, 본투표 당이라도 선량한 국민들을 비하하고 폄훼하는 민주당의 망언은 멈추지 않나 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정청래가 오늘 10일 날, 오늘 투표 날에 이걸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 날에 노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선거에 부정행위가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선동하는 이런 글을 올린 것 같은데, 거기에 노인과 관련해서, 자, 노인 실어 나르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자, 강화군의 한 노인센터 대표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투표소로 이동을 도와주는 글인데, 자, 민주당과 정청래 후보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고 또 도와드리는 이 선한 국민을 대해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정청래 후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난 민주당의 뿌리 깊은 노인 비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정청래 후보가 어르신들을 실어 나르는 대상으로 폄훼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어르신들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의식 없이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수기로 모욕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작년에 민주당의 이 김원경 혁신위원장, 자, 이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 표결을 하느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그래서 큰 파장이 불러왔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지금 이 정성래까지 어르신들을 짐작 취급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김원경이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지고 사과하기도 했고, 자, 이런 게 보면은 지금 이 노인들에 대한 비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두 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측 사람들이 지금 노인 비하.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청래가 노인 실어 나르기. 그 다음에 여기 정은경, 김은경이죠. 김은경. 왜 미래에 짧은 분들이 1인 1표를 행사하느냐. 이렇게 해서 큰 파문이 일으켰고. 자, 최강욱도 2022년 1월 달에 자, 민주당에서 최고위원회에서 노년층 맹목적으로 천년층 화풀이 지지 염려한다. 노년층 맹목적이다. 노년층이 아니 맹목적이라는 겁니다. 노년층이. 자, 그리고 김한규 서울 지금 강한규 서울 강남병 민주당 후보 캠프 카톡 강령에 보면은 자, 부모님을 투표소에 못 가게 하라. 요런 글도 지금 올렸습니다. 2020년도에. 서론도 과거에
자, 나이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진다. 서른. 김용민. 자, 노인네들이 오지 못하게 엘리베이터를 없애버리자. 여기 김용민이 한 막말입니다. 자, 2012년도에 김용민이 더불어민주당, 민주통합당에 있을 때 한 말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정동영도 60대와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 투표 안 해도 괜찮다. 자, 이게 열린 우리당 선대위원장을 할 때 2004년도입니다. 정동영이 이렇게 해서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큰절을 하고 사과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노인에 대해서, 자, 노인표가 보수표가 많고 노인들이 표수층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노인들을 짐작 취급한다거나 뭐 노인들은 똑같이 이 다른 사람들과 1인 1표가 해서는 안 된다. 자, 노인들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투표소에 못 가게 한다든지, 자, 노인들이 못하게 엘리베이터를 없애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노인 폄하, 비하, 요런 발언들이 민주당에 폭, 터지고 있는데, 오늘 투표 당일날에도 정성내가, 지난 6일날 있었던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이라기보다도, 자, 거기 노인 보호소 안에 있는 그 안에 거표소, 그 투표소를 좀 설치해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니까, 그래서 투표할 수 있는 분들을 치러가지고 거기 안내까지 해가지고 도와드리는데 그걸 노인들을 데리고 노인들 실어 나른다. 자, 이 노인들을 실어 나른다. 바로 실어 나른다는 것은 대부분 짐짝을 말합니다. 짐, 화물. 자, 노인들을 모셔가지고 뭐 투표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급하다 보니까 지금 노인 실어 나른다. 이 노인들을 짐짝 취급해가지고 그리고 노인들은 그저 여기서 누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투표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노인들을 비하했다는 겁니다. 이 정성내도 지금 말을 함부로 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급하면 이렇게 말이 함부로 튀어나오고 이게 실체가 다 드러나온다. 이번에 이 이재명도 자기 지지를 해놔놓고 뭐 유세 해놔놓고 자기 승용차 안에 타고 난 뒤에 아 일하는 척했다. 일하는 척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서 지금 국민들은 지금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데 자, 여기다가 또다시 노인들을 비하하는 이야기까지 오늘 선거날 또 터졌습니다. 자, 그러니, 자, 국민들은, 자, 이들을, 뭐, 막말 뿐만 아니라, 온갖, 이 비하하는 말을, 이 김준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하 여대생들의 성상납했다. 그리고 뭐, 퇴계 이황 선생까지, 거기가 뭐, 성을 아주 밝혔다. 그러니까 어제, 안동에 있는 유림 39분이 찾아와가지고, 국회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자, 유치원 관계자들도, 120명 이상 국회에 찾아오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 유치원이 일제의 뿌리다, 친일 뿌리다. 요렇게 말은, 발언 비슷하게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뭐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자, 이 국군에 대해서도 육군 사원하수를 비하하는 발언. 자, 이런 게 전 세대를 아우러가지고 비판했던 발언들. 막말 또는 자녀에게 가짜 수리를 가지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뭐 이런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후보 사퇴도 시키지 않고 자,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이런 세대. 자,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 세대들을, 이 세력들을 심판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말고 모두가 나와서 한 표 한 표, 자, 이 소중한 투표를 행사해서 저들을 심판하고 단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